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타디 킹콩입니다. 아, 참 시험 치르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에 시행된 바로 오늘입니다. 아, 지금 저녁인데 제가 현장 강의 끝나자마자 왔어요. 해설 강의 하려고.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학생들이 전국연합이라는 말이 저게 뭔가 싶으실 텐데 우리나라 서울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이렇게 각 도마다 교육청이 있는데요. 그 교육청이 연합해서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국연합이고, 저 전국연합 그 문제는요, 그냥 교육청이 연합해서 내지만 그 문제 유형은 평가원 시험하고 아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달 전국연합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6평을 준비할 겁니다. 이미 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칠판에 엄청 설명할 게 많아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 등에 싹 숨어있는 이 빨간색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할 얘기가 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고3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생일이 음력 8월 29일이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제가 고3 때 교우 관계가 좋았어요. 지금도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고3 때내 친구들은 내가 음력 8월 29일이면 뭐 9월 언제쯤 되잖아요. 그게 저 고3 때 9평이었는데 그 당시에 생일 제 9평 날이 제 생일인 줄 알고 음력 막 애들이 막 엄청 맞았어요 그날. 근데 맞았는데 그 제가 이 얘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의고사 본 후에 기분은 더럽지만 저 고등학교 때제 친구 호떡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호떡 이름이 호떡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호떡이 아니고 걔 본명은 아무도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호떡이라고 불렀는데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기분이 더럽지만 그냥 진짜 시험 엄청 열심히 봤는데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아,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더럽죠. 근데도 시험 우르르 치고 나오면서 주변에 좀 친구들 있잖아요. 좀 웃긴 친구들. 다른 애들은 걔 보고 안 웃긴다는데 나는 걔 보고 웃길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그런 애들하고 크크크 하면서 웃는 친구들하고 푹 터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해설 강의를 되게 열심히 찍을 거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를 여러분이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게 옳은 방법이구나, 그걸 깨달아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툭. 터셔야 됩니다. 털어야 돼요. 마음을, 툭 하고 터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이번에 못 봤으면 어때요? 6평 잘 보면 됩니다. 툭 털고 6평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하겠다고 나랑 약속하고 이제부터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해설 강의는요, 18번부터 쭉 해서 45번까지 할 겁니다. 너무 쉬운 건 제가 해설을 안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표 안내문 이런 건좀안할 거고요. 심경 같은 경우는 주제가 뭐딱 심경 나오는 문장 있잖아요. 이 정도 건드리고 할 건데, 여러분이, 우선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 말은 제가 좀 나중에 좀 할게요. 우선, 시험 치르고 나면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난이도가 어땠어요? 이겁니다. 난이도는요, 아주 아주 쉬웠습니다. 그럼 아주 아주 쉬웠다라는 건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인 상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는지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번 시험이 만약에 어려웠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느껴진 학생은 공부량이 부족해서 영어적 감이 떨어져서 어려운 거지, 이게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할게요. 잘 봐요. 우선, 18번부터 23번까지는요, 목적, 심경,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인데, 이 중에서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그냥 킹콩이 풀어봐서 네가 영어 강사니까 쉬우니까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목적, 심경,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은요, 다 읽어서 어느 게 주제인지 제목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늘 그랬듯 EBS도 그렇고 교육청의 과거의 기출문제도 그랬는데 주제문 자체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아서 그걸 그냥 선택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8번하고 23번까지 단 하나도 거기서 벗어난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에서 27번 도표 안 내면 내용일치 불일치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이때 29번이 어법이고 요 사이에 30번 있죠. 30번이 여기도 있는데 도표 안 내면 내용일치 이게 어렵다 그러면 사실 얘기할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쉽다고 얘기하는 이제 전형적인 이유 얘기할게요. 28번에 있었던 낱말 문제 있죠. 어휘 선택. 어휘 선택은 원래 시작 그 단어가 맞냐 그 반대 단어가 맞냐. 오케이? 거기는 단어가 맞냐 더 맞냐가 아니라 더 맞는 게 있지 않을까? 얘는 좀 덜이야. 이게 아니라 이 단어가 맞냐 정반대 단어가 맞냐를 물어보는 기존의 어휘 선택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 풀이법으로 접근해서 그대로 풀리는 문제였고요. 위아래 전체 주제를 보지 않고 위아래 문장과의 관계만 봐도 나오는 문제였어요. 낱말은. 조금 어려웠다고 하면 29번의 어법의 C번이었습니다. 어법이 첫 번째 거는 명령문 and, B번은 그 다음에 명사와 대명사, 제기대명사인데 AB는 안 외웠을 뿐인데 C번에서 위치하고 외워.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고르는 문제가요. 이번에 decline이라는 자동사를 썼어요. 그 자동사의 의미에 따라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선행사를 뒤에 이전해서 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제가 해설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따라서 29번은 C번에 위치하고 외워. 원래 우리나라 어법 문제의 70%가 관계사에서 나오거든요. 그 관계사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법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위치하고 외워에 대한 구별은 다른 기출 문제에서도 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빈출이니까 학습이 좀 된 학생에선 어렵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보통의 난이도를요. 보통 이제 시험이라는 건 31번에서 34번까지 빈칸에서 난이도를 잡잖아요. 빈칸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빈칸 문제가 어려울 때는 제가 이제 빈칸 해설을 31, 32, 33, 34를 하고 나서 빈칸 네 문제에 대한 총평을 좀 이따 할 거거든요. 근데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빈칸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을 하는 지문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빈칸의 위치에 따라 문제 푸는 법을 6평이나 9평 때 반드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3월 전국연합 문제는 그냥 계속 패러프레이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야. 따라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놓쳤어도 그냥 쭉쭉 읽으면서 위에서 놓쳤던 뜻을 그 이후에서 그냥 보충, 보완할 수 있는 지문의 형태로만 빈칸을 만들었어요. 전국연합 이번 시험.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의 전체 흐름. 전체 흐름 알죠? 잘못된 문장 하나 쏙 빼는 거. 그 다음에 36, 37. 같은 내용들끼리 연속해서 배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38, 39. 글의 흐름. 주어진 문장 어디다 넣는 거. 근데 여기서요. 35부터 39번까지가 빈칸을 포함해서 31에서 39번까지 이 열 문제가 보통 이제 난이도를 잡는 문제인데 하나도 신유형도 없고요. 그리고 구문 상태에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뭐 그냥 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평가원의 유형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그냥 똑같은 문제 풀이법으로 다 적용돼서 하나도 예외 없이 예를 들어서 글의 흐름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얘기 시작 이렇게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의 요약문안성도 중간에 이제 온디아드 엔드인가 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하나 정리하고 요 내용 하나 정리해서 밑에 요약문 딱 넣으면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아 이게 진짜 결정적으로 아주 쉬웠어요. 41, 42번 빈칸과 제목을 물어보는 그 빈칸 문제 있죠. 그 문제가 빈칸을 여기다 뚫어버리면요. 이게 단락이 두 개잖아요. 여기다 뚫어버리면 이거랑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빈칸 찾는 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밑에 거 읽고 빈칸 찾고요. 제목도 결국 그 사람이 말하자는 건 이거겠어, 이거,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이거 읽고 빈칸 찾고 이거 읽고 제목 찾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제목도 그냥 마지막에 있고 거기에 빈칸을 뚫어버렸어요. 아, 너무 이제 쉬운 문제였다. 다음에 이거는 at your disposal, 네 마음대로 해. 이건 내용일지 불일지 같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시 여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메가스타디는 이제 쉬운 문제더라도 조금씩 다뤄주는 꼼꼼함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18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조금씩 다뤄주는 거는 갈 텐데요. 그렇게 해서
해설 강의는 그렇게 18번부터 45번까지 계속 가겠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실전에서는 18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 푸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요. 19+9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의 기술이라는 거. 아니 진짜예요. 이거 제 강의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만약 오늘 시험을 18번 다음에 문제 풀고 19번 다음 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완전 문제 풀었다면요. 본인의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한 아주 안타까운 문제풀이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봐요. 이 동그라미 칠게요. 이 문제 유형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거 이런 목적, 심경, 주장, 요지, 주제, 제목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었던 41번 같은 제목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걸 맨 먼저 푸는 거예요. 저게 워밍업이에요. 제가 말하자는 건 18, 19 이렇게 풀지 말고 얘네들끼리 뽑아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입학이에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서 오케이. 그리고 같은 유형들끼리 몰아서 풀었을 때 그게 내용이 아주 빨리빨리 풀게 돼요. 같은 유형이 살아있으니까,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 것도 빨리 풀어, 그 다음도 빨리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크게 한번 문제를 한번 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게 좋냐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읽어야 되는 세부, 미시적으로, 세부적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도표, 안내문, 내용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43, 44, 45 이걸 푸는 거죠. 이렇게 풀어서 자 다시 파란색인 큰 것들끼리 한 번에 쫙 풀어요. 같은 유형들끼리 같이 풀면 감이 살아있어서 빨리 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 친 것끼리 세부적인 건 같이 풀어줘요. 그럼 걔네들끼리 또 여러분이 세부적인 독해하는 것끼리 모아서 풀면 감각이 살아있어서 얘네들이 연관성이 있어서 작게 풀립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고 세부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감을 잡아야 돼요. 감. 영어는요.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감은요. 내가 감을 살려야지 이런다고 살리진 않아요. 좀 이제 영어적 감이 돌아와야지 되는데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교시 시험날 언어 보고 2교시 수리 보고 점심 먹고 영어 보면 감이 살아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한참 문제 풀다가 우리가 감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문제를 풀다가 감이 돌아와. 오케이? 승부는 여기서 나잖아요. 동그라미 치지 않은 낱말어법, 빈칸, 전체름, 순서, 그려름 여기서 순서 나요. 이거를 감이 없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감을 살리고 영어가 읽힌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이걸 풀었을 때 우리가 실수를 안 한다고요. 그게 시험의 기술이에요. 그게 19+9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해주는 시험의 기술인데 그래서 어쨌든 해설 강의는 제가 18번부터 쭉 하나씩 하겠지만 실전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대입학 하나 풀고 쭉 그렇게 모아서 풀고 세부적인 거 풀고 고난도로 풀고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그 당시 친구들 보고 싶고요. 그때 그 당시 제 친구들 뭐 호떡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오스트랄로피테쿠투스라는 친구도 있었고 주로 이제 남자 학교에서 외모를 가지고 막 서로 디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인데 모의고사 본 다음에 진짜 기분 더러워도 그 친구들 보면 툭 털고 뭐 그냥 지나가는 거지. 웃음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우리 웃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저의 그 그리웠던 그 시절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시절입니다. 툭 털고 오늘 시험 잘 못 봤어도 6평으로 전진하십시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저는 18번부터 한번 해설강의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모르겠는 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 자 18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